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오늘 수요일이죠. 마감 시안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6일 내일이 배당락이 있는 날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12월 결산하는 회사들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특이한 종목들도 좀 나왔죠. 자, 먼저 마감 시황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마이너스 1.31%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60% 하락. 자, 변동성 아주 심합니다. 전일 그러니까 미 연방 전부 일부 셧다운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미국이 하락폭 컸고요. 24일 우리 장마치고 난 이유죠. 일본은 5% 이상 하락하다가 4.몇% 정도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래봤자 5% 인근입니다. 폭락이 일어났고요. 같이 우리나라도 그 여파에서 이제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일 배당과 관련해서 일부 특이한 종목들,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이제 2018년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27일, 28일 이틀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닥터케이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시장이 하락할 것이 눈에 자명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보다는 차라리 쉬어가는 그러한 것이 낫다 싶어서 현금 100% 말씀드렸는데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틀린 바 없다 생각하고 현금 100% 의견 여러분들께 도움됐으면 됐지. 여러분들 손해되게 하진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만 이거는 뭐 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판단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돌아도 뭐 크게 기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밑으로 뭐 계속 많이 처지는 것보다야 막 장 후반에 끌어당겨 주는 모습들은 좋았습니다만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배당을 받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과 연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매수세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 매수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끊임없이 지금 현물을 매수해 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도 오늘 동참했습니다. 선물도 최근에 기조가 기관은 현물을 사주고 외국인은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백워데이션 아직도 안 줄어들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서 오늘도 1800억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거 연초에 매물폭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고, 자,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엄청난 차이 나요. 1300억 가까이를 비차익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죠? 맞죠, 이거? 억.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저는 상당히 걱정된다, 걱정스럽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환율은 뭐, 중심 가격 정도, 이 박스권의 중심 가격 정도인 1125원 정도에서 멈춰 있고요. 자, 이제 세부 업종 대표주 내지는 관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셀트리온 삼행제를 아까 계속 지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여러분들 시총 3위 아닙니까? 3위. 그죠? 물론 여기 저점 권역은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와 여기 박스권 20만원과 25만원 그리고 더 짧게는 23만원 정도의 박스권, 22만 8천원 정도의 박스권이란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그죠? 이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하루 만에 8.3%
만큼 가치가 그렇게 급등락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배당 받기 위한 정도의 물량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지고 계시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다 할수 있겠으나, 억지스러운 것은 뭐든지 후폭풍이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갑지만 않습니다. 배당 지나고 나면요. 배당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거의 전 업종이 다 빠졌어요. 그죠? SK이노베이션, S-OIL 하나 찔끔 잡아놓고 조선주가 낙폭이 좀 큽니다. 그죠? 그동안에 제법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줄일 때, 그나마, 손실 안 입고, 데미지 없는 쪽으로 지금 비중 축소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뭐, 좋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별볼일 없이 밑에 하락 추세 유지 중입니다. 별볼일 없어요. IT가 최고 안 좋습니다. 삼성 SDI는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딱 지지권에서 딱 지지하고 다시 반등시도 나오죠. 그죠? 분명히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눌려주면 여기 인근 오면 관심 있게 보셔라. 21만 2천원권. 자, 여지없이 그 지지권은 잘 지지해주고 여기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 예측했어요. 그 예측,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가자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빠지자니. 그죠? SDI에는 매력적인 주가가 21만 2천 정도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최근에 수주 소식도 조금씩 들립니다. 수주라니까 좀 그렇는데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외에 벤츠 내지는 이런 메이커들이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매 계획들을 조 단위로 세우고 있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SDI 관심 있게 보십시오. 삼성전기 별로고요. 자, 현대차는 자동차가 최근에 강세다 그랬어요. 눌려줄 때가 기다리셔야 돼요. 11만 천원. 자, 기관에 관심 있어요. 자, 기아차도 좀더 눌려줘야 되고요. 모비스는 뭐 부품이니까 그죠? 밑으로 처지면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반등 나와야 주가 그래도 상승 전환 계속 지속된다 할수 있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이렇게 보였던 주가가 조금 다르긴 한데 GS건설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주가 이제 GS건설은 별론 겁니다. 여기 올라가도 44,000원권 내에서 자꾸 장 받을 겁니다. 더 밑으로 처지면 안 되고요. 자, 순서를 좀 뛰어넘었는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여기 지지권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주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현대미포 많이 빠지고 있고요. 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로. 그죠? 밑으로 여기 한 54,000원권까지 처진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우조선해양도 60일도 꺾였고요. 이제 밑으로 여기 또 처질 수 있는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도 밑으로 처졌고요. 자, 현대건설도 처졌습니다. 건설주 처지고 있고요. GS건설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대림산업 워낙 많이 올랐고요. 지금 접근하면 안 되고 88,000원권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은 거 보고 4일 정도 넣은 거 보고 여기서 패스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처졌습니다. 이것도 틀린 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수급과의 관계도 잘 보십시오. 삼성물산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LGU 플러스. 자, 통신주는 아직까지 안 꺾인 것 같았어요. 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SK텔레콤도 여기 박스권 한 단계 위에서 놀아야 좋은데 한 단계 밑에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26만 4천 원권 지켜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면 이제 추세 많이 무너진다. 그리고 여기 위에 27만 6천 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에 대비하면 통신주가 아직까지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그죠? 아직 완전 다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조선주하고 통신주가 그래도 강세 업종이었으면 아직까지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두 업종도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최근에 강세 주도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외에 업종들 다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상황도 안 좋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은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KT도 뭐 비교적 그죠?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기관 계속 관심이 있습니다. 5G가 큰 모멘텀 맞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댓글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죠? 셀트리온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그죠? 참 어이없어요.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 포스코도 1.6% 하락인데, 포스코 관심 없어요. 우하향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현대제철 관심 없어요. 뭐 대장이 맛이 갔는데, 그죠? 밑에 애들은 그래요. 고려아연 관심 있어요. 안 밀립니다. 쉽사리. 44만 건 잘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고려아연 같은 이런 종목들 뭔가 있나 봅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 뭐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많은 거죠? 좀더 연구해 봅시다. 비철 금속 제련 회사 아연과 연 생산, 금, 은, 황산, 아연과 같은 제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 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 글로벌 시장 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 등 수급 상황 이외에 세계 금융 시장 변화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기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기관에 관심이 있어. 이게 수급이, 기관에 보면 수급이 자꾸 들어온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닥터케이 기법? 숟가락 기법. 추세가 딱 괜찮은데, 내지는 지지권인데, 수급을 딱 보고, 아까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 외국인 4일 이상 같이 패대 위치다 싶으면 안 해. 숟가락 안 꼽아. 근데 고려아연이나 이런 것처럼 자꾸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 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숟가락 기법이니까. 그게 여러분들께 재밌게 기억하라고 숟가락 기법이라는데, 그게 진짜 큰 대전제고 진짜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려아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감소하는데, 왜 추천한단 말이지? 영업이익 깎이고 순이익도 깎인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금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턴 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유출을 해보건데, 금값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약간 들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추세 이렇게도 끌수 있어요. 하락 추세 지금 강력한 하락 추세에 돌파해냈습니다. 여기 위에 47만 5천 건 정도까지, 여기 이렇게, 여기 정도 목표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수도 받는 이유는, 여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에서 한번더 무너지는, 여기 지지 저항권 때문에 한번 수도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주가가 쉽사리 안 무너집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어요. 여기 지지권에서 잘 지지하고 있어요.
이평선도 이렇게 돌아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평소에 닥터케이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폼이 나오는 겁니다. 프린트 스크린 해놓고 잠깐 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한 이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놔놓고. 왜냐하면 금값이 돌아서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궤적이 비슷하다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아까하고 골드거든요. 이 골드 선물이거든요. 골드. 그죠? 연락이 하락하다가 돌려냈잖아. 그죠? 이것은 주가하고 반비례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개폭락하니까 오늘 좀 스트릿 용어 강하게 쓸게요. 기분 별로니까 스트릿 용어 씁니다. 밑으로 개폭락하니까 금은 돌았습니다. 반비례 관계 있다 했어요. 분명히. 자, 고려아연과 아까 금이나 이런 거 쪼가리 나오는 그거 가지고 뭐 재련도 한다지 않습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하고도 뭐 연관이 있는지 여부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금값과 연관이 있나? 이렇게 의문, 퀘스천 마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준하님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생각들은님도 오래간만이고, 자, 오래간만입니다. 나중에 크루도일 실전 매매 좀 해볼 겁니다. 방송 끄고, 그죠? 이제 실전 매매는 방송 안 켜놔요. 제가 데미지가 너무 커요. 심리적인. 자, 다우존스 플러스 0.81% 지금 선물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플러스 1.00% 상승 중입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야간 선물 아까 보니까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플러스 0.45%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443계약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풋옵션 3% 올라간다? 야,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콜옵션 빠지고 있어요. 참, 지수가 올라가는데 왜 빠지죠?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게 이상합니다. 맞죠? 이거 지금 맞지 않습니까? 26일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데 콜옵션 빠지고 풋옵션 약간 올라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고려아연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하자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양호한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돌았어요. 이렇게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잘 지켜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가가 막 크게 요동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약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당히 조정받고 이렇게 딱 양봉 쓰면 그때 이제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밑에 이렇게 이평선들 깨지 않고 조정을 살살 받고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고 정배열로 다 돌려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조정은 여기 크게 안 받고, 그죠? 약간, 전고점에 저항들 자꾸 받으면서, 처지더라도 약간만 처지고, 그죠? 여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뭐 말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가야, 이렇게, 유지하면서 추세선을 여기를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야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밑으로 세게 쳐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240일 안 깨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하는 관심 있어요.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군들 나중에 가볍게 한번 볼 건데 위에 있는 것으로 잘 안 쳐져요.
자, OCI는 나우키님이 괜찮다고 관심 있다 했는데 괜찮았는데 오늘 박살냈어. 6.76. 그래서 많이 이제 괜찮은 건에서 괜찮은 주가의 흐름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의 장대 음봉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돼요. 10만 천원권 깨면 안 돼요. 그리고 11만 원권 강하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오늘 낙폭이 너무 큰 음봉이 두들맞았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아직까지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요. 19,350원. 그리고 돌파는 강하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최근에 관심점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관심권에 넣어뒀어요. 여기 있죠. OCI 너무 세게 두들맞았어요. 밑으로 더 쳐지면 관심권에서 뺍니다. 이제 밑으로 확 밑으로 뺍니다. 밑으로. 자, LG화학이 박스권 안에서 잘안 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LG화학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밑으로 안 쳐지고 자꾸 위로 돌파 시도 넣다가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안 쳐지기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십시오. 위로 강하게 뚫을 모멘텀까지는 있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츠 등등등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서 전기차 부분에 배터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매수할 계획 있다. 몇십조 단위 매수할 용의가 있다. 다임러 AG 그룹에서도 벤츠 만든 회사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SK 이노베이션은 유가, 저유가 때문에 지금 많이 밑으로 처져 있습니다. 같이 배터리 부분은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추세 못 돌려내고 낙폭 심합니다. S-Oil도 마찬가지고 안 좋습니다. 자, 금융주들은 별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고 기업은행도 대박 밀렸다 땡겼다. 이게 뭡니까? 그죠? 별로입니다. 자, 삼성증권은 혼자 유령 주식 매도 그리고 매도라면 간단하게 되죠.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런지 지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안 좋았던 회사들은 접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클린한 회사를 좋아합니다. 키움증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주가 저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밑으로 지수가 박살나고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화재, 야, 27만, 여기 진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27만과 29만 박스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기관들 계속 관심 있어요. DB손해보험도 여기 박스권입니다. 66,000원과 74,000원권 박스권. 이건 외국인 관심 있네요. 삼성생명 관심 없어요. 네이버 61m 확 쳐졌습니다. 이제 추세 무너졌고요. 별로입니다. 카카오. 무너졌습니다. 별로입니다. NC소프트 그에 비하면 여기 매수권 얘기를 했습니다. 45만원권 안 쳐집니다. 여기 밑으로 그죠? 관심 있게 보십시오. 중국의 게임 관련해서 규제하는 거 이제 풀릴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NC소프트 게임 업계 뭐 거의 최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기관 관심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중에 넷마블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 못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NC소프트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웹젠이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던데 닥터케이는 1등 2등만 딱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일단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그 다음에 1등 2등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LG생활건강 추세 꺾이면서 안 좋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 자 전전일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완전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일선 깼기 때문에. 자, 그러나 뭐 비교적 견조한 흐름입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기 쉽지 않은데, 그죠? 돌려냈기 때문에, 자, 여기
18만 5천 건 정도로 늘려주면 20일에 이제 지지되고 60일 아까 돌아간 아까 그 모양 있죠. 그러면서도 위에 이제 내려올 거기 때문에 21만 사이, 18만 5천 건 21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 해도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관심 있고 기관도 좀 관심 있어요. 신세계는 별로입니다. 호텔 신라도 별로고요. 이마트 별로고요. 한전 자 이제 첫 번째 지지권에 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너무 조정을 많이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쳐져주고 이평선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무거워 뭐 많이 빠지고 안 빠지고 뭐 어떻게 기준을 하는데 여기만 딱 돌파했는 기준만 가지고 피보나치에도 이제 382 정도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도하고 올라가면 좋긴 좋은데 시장 상황이 별로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여기 너무 잠깐만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렇죠? 에이, 지금 마음대로 자꾸 저점, 고점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설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 돌파하는 시점과 여기 찍은 고점까지 하면, 아, 여기 지지라인이 382 정도인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올라올 때까지, 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여기 멈춰주면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서 따라가기엔 좀 부담돼요. 시장이 한번 낙폭이 있을 때 같이 한번 쳐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3만 500원대까지 정도로 한번 낙폭 때문에 시장 쉬었고 때문에 같이 팍 빠질 때 그때 접근해도 접근하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자. 기관 해군 싹소리하고 있어요. 한전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가 좋아질 가능성 높다 이런 뉴스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뉴스가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한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니 생각대로니 매일 들은 건 아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본다고요. 반가워서. 자 그리고 KTNG 야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지키선 지킵니다. 우리 남녀간에도 지켜서 지켜야 된다 했는데 농담 비슷하게 그러는데 이것도 단기 여기 박스권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단계 레벨업 된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을 이루던 것 레벨업 돼서 여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 10만 3천원과 10만 9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기관에 관심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농심 밑으로 또 처지면 안 되는데요. 일단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처지면 안 돼.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오뚜기도 마찬가지고요. 위로 10살이 못 넘어갑니다. 오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없이 처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이 음식류 아닙니까? 제가 그죠? 뭐 제가는 아닙니다만 그죠?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모멘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지수를 방어하는 정도의 역할로 지수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수주 아닙니까? 그죠? 시장상 내년쯤 돼서 이제 윈도 드레싱이나 그럴 이유 없으면 위로 강하게 뚫고 가기보다는 좀 처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쭉 돌려봤어요. 뭐 강한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동차 겨우 좀 강하고요. 강한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죠? 게임주 뭐 이거 게임주 이게 시장의 큰 대세를 좌우지우지 합니까? 오늘 특징이라면 엔터테인먼트가 좀 강세를 보이네요. 그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라갑니다.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여기 딱 있죠. 그리고 바이오메드 뭐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갑니다. 바이오메드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21만 5천원 그죠? 기관에 싹쓸이 관심 가지십시오. 이건 위로 올립니다. 최상단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이건 쫓아가지는 마세요. 좋다는 겁니다. 밑에 눌려주면
상위권에서 관심 가지십시오. 그래도 좀 내리자. 너무 상위권이다. 인간적으로. 자, 남북 경협은 오늘 박살을 냈네요. 그죠? 자, 흔들림 심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체크할게요. 자, 엔터주 나왔으니까 말이지, JYP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JYP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어. 이 보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면 잘못 핵폭탄 두들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YG를 가지십시오. YG. 그죠? 눌려주는. 그리고 YG 새로운 지금 그룹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죠? 뭐 위너나 그 다음에 블랙핑크나 최근에 아마 방탄소년단 크게 성공한 거 보고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가지셔라. 기관에 싹쓸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관심 가져라 그랬어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갔어요. 그죠? 갔습니다. 눌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수 출렁해서 한번 탁 쳐질 때까지, 43,000원까지 쳐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오늘의 이슈는, 핫 이슈는 셀트리온 삼행제거든요. 그죠? 누가 뭐래도. 잡주처럼 한 나라의 지수,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시초가 얼마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3.0으로 빠졌다가 8.3까지 땡겨 올립니다. 욕 나와요, 솔직히. 그죠? 오늘 아침에 시조가에서 놀래가지고 던진 사람들을 얼마 많을 겁니까? 야, 역시 밑으로 처지나 못 버텨가지고, 그죠?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날아갑니다. 그죠? 멘붕 온 사람 많을 겁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전저점 권역인 간단하게 20만원이라 그럴게요. 19만 7천원과 조금 넓은, 레인지를 잡는다면 25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 박스권 상단까지 강하게 이렇게 돌파 시도 넣으면 양호하고요. 그러면 조정 좀 가볍게 받는다면 더 치고 갈 가능성 높은데, 자, 윈도우 그 배당 받기 위한 물량들 좀 들어왔다고 봤을 때, 그죠? 진성 물량인지 아닌지는 내일하고 28일까지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연초 중요합니다. 연초까지 강하게 25만원 돌파 시도 넣으면 그 위에 또 있거든요. 또 있어. 26만원 장이 셀트리온이 오늘 8% 올랐다고 뭐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에 이거 다 보이십니까? 이거 전부 장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전부 장이라고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장밋빛 희망 갖고 계십니까? 별로 좋을 거 없어요. 그죠?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여기 위에 전부 다 보이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물량들이 위에 대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여기 하단 부위에서 지지할 것 예상하고 짧은 손절로 대항할 것하고 맞먹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먹어내는 그냥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상승이라 생각해야지. 여기서 못 던졌던 사람은 아직도 손실입니다. 여기만 기준으로 해도 아직도 안 던졌던 사람들 이제 이날 기준으로 아직도 손실이라고. 아직도 왜 던져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왜 던져야 되는지. 보름이 지나도 아직도 손실이라고요. 8% 급등해도 손실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정리하죠. 자, 여기 228,000원 23만원권까지 강하게 한 번에 들어올리는 장대 양봉은 좋습니다. 거래량도 터졌어요. 그건 좋아요. 내일도 연속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뉴스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예측하기로 내일 그러니까 현금 배당락 지수가 2% 정도 하락하는 것이 예측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일 금액을 현금 배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1987.5포인트로 시작하고 마감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 2%. 그리고 코스닥은 0.72% 하락한 660.92로
주가 흐름 예상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내일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죠? 빠지면 여기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빠지거든요. 20일에 저항을 받는 상황이 되는데, 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빠졌다가 또 끌어 땡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 강한 반등세 저는 넣기를 기도할게요. 기대할게요. 왜? 그죠? 셀트리온에, 아, 투자해서 고점부에서 못 팔고 이런 데서 못 팔아내고 지금 고통받는 분들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고통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아, 성공 투자를 바라는 사람이지 그냥 딴지 걸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공 투자하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손절 안 해내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손절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13년의 경험치를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성공 투자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뭐 같은 말 반복하는 뭐 그죠? 사람도 아니고요. 반복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분 계신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 반복하는지. 자, 정리하자면 25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도 한 번에 25만원권 넘어가기 힘들 거다 예상합니다. 23만원, 24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돌파하고 눌림목은 잘 가볍게 줘야만 아, 주가 상승 더 가능한 모습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다 이 생각합니다. 20만원과 25만원 셀틴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20일권, 60일권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여기 지금 눌려줄 때 양호하게 눌려주고 지금 대번에 강하게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대차장고, 그 다음에 배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매수세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뚫어야 됩니다. 8만 5천 원. 그러면 9만 5천 원까지는, 아, 상승. 한 번에 갈, 못 가겠습니다만, 강하게 반등하면 9만 5천 원까지 이제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아, 보여지는 모습이고 밑으로 가볍게 눌려야 돼요. 가볍게 눌려야 되는데 배당 끝났다고 밑으로 세게 밀어버리고 하면 별로입니다. 자, 77,600원 여기 20일과 60일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동일하니까 더 이상 설명 안합니다. 밑으로 쳐지면 안되고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74,400원권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75,000원 8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전제조건은 63,000원은 안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상담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양양이도 들어왔고 사실은 제가 그냥 한번 아무런 채팅도 없고 아무런 방송도 안하고 한번 넘어가 볼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여러분들께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진짜 바빴는데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실란 건 몰라도요. 다 나와. 내일 매수 다 나와. 그리고 KG 이니시스 이성우님은 저번에도 같은 종목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창 삼성전기요. 삼성전기는 하긴 했는데 뭐 못 보셨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한번 할게요. 결론은 이야기 드리면 별로예요. 별로.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에 가지고 계신다 이야기를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 매수가 매수 시점 이렇게 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저 한미약품이 생각보다 여기 강하게 데미지 맞으면서 빠졌는데 반등을 잘 해내죠. 그러면 그때 임상실험 통과 못했다고 아마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크게 안 치주는 것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데 뭐가 있거든요. 그죠? 자, 자회사 자사주 매입 효과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아보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배당 받으려고 이렇게 끌어당겼다면 내일 이제 며칠 안에 결정 나는 겁니다. 밑으로 대박 깨면요 주가 흐름 또 다 어그러지는 거니까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생각외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잘 지켜내죠. 그러면 관심 계속 가집니다. 안미약품 관심 있어요. 종근당, 한미약품, 바이오메드 이렇게 관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일단 관심 꺼내서는 여기에서 뺀 것 같네요. 그죠? 제가 뺐네요. 그러니까 이 주가의 흐름 하나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둔다고요, 저는. 그리고 요거 들어올린 거 요것도 의미를 둔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 해석력이 확률이 높은 게 이제 저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 해석을 믿는 겁니다. 아, 대박 깨줬는데 대본 또 틀어올리네? 그러면 이게 그 효과가 그렇게 데미지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기간이 며칠 땡기네? 그것이 진카라면 배당락도 지나서 여기 위를 잡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으면 그죠? 관심 계속 가질 거고 그거 아니고 배당 받으려고 이거 지금 끌어당긴 것 같으면 밑으로 쳐지면 관심 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렇게 하나하나에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된다. 롯데케미컬, 펄어비스, 삼성전기 다 봤어요 일단. 종근당 관심 있습니다. 당장 박스권이겠지만 10만 2천원과 11만 2천원 사이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돌파해내기 안 쉽거든요. 어떻게? 이거 왜 하락추세 자꾸 돌파한 초입에 자꾸 있는 거 하라는 줄 아십니까? 이거 돌파하기 안 쉽다니까. 돌파하고 나니까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초입에 이 약간 위에 있잖아요, 그죠? 위에 저항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탄력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한데 이거 돌려내기가 안 쉬운데 돌려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만 잘 돌파하고 밑에만 지지만 하면 10만 2천원과 11만 3천원에서 위로 자꾸 돌파 시도 넣으면 위로 간다니까요. 뭐처럼? SK텔레콤처럼. SK텔레콤 여기 모양아 같지 않습니까? 탁트케이는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고 다 매치가 돼요. 어떻게? 이때는 그렇게 갈 줄 몰랐죠? 이때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죠, 여러분들?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너무 많이 봐오기 때문에 아 조금 전에 이 모습 아닙니까? 여기 240일 하나 딱 있죠? 왔다 갔다 하다가 뚫어내면 이 뚫어내기가 안 쉽기 때문에 뚫어냈다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뚫고 여기서 눌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니까요? 여기서는 이까지 갈 줄 알았겠습니까? 23만원에서 29만원, 6만원 같습니다. 6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20몇 프로 아닙니까? 그죠? 20한 5%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주식, 그러니까 자꾸 차트를 자꾸 수없이 돌려보던 닥터케 13년이거든요. 13년도 그냥 13년 아닙니다. 선물 옵션에 완전히 치중해가 그 극심하게 움직이는 분봉매매를 하기 위해서 흐름을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봤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을 이룰 거라는 확률이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내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면 돼요. 종근당 돌파해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 요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돌려낼 수 있는 모양이 나왔어요. 종근당 유한양행은 너무 급등하고 뭐 모양 별로입니다. 그래서 올라타고 눌릴 때까지는 일단 지켜만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신라젠도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올라와도 여기 튕겨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위에 이평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여기 전부 장입니다. 여기 전부 장이라고요. 잘 가겠습니까? 잘 가기 힘들어요. 위에 급선무는 8만원권까지 강하게 뚫어야 된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주가 모양 안 좋아집니다. 63,000원권까지 쳐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0일에 저항받고 있죠. 여기
7만 건 밑으로 깨지면 안 되고요. 올라가도 여기 계속 저항입니다. 8만 3천원 여기 위에 또 8만 8천원권 전부 저항이에요. 바이오메드는 괜찮다 그랬고 잘 갑니다. 그죠? 눌려줘야 됩니다. 21만 1천원권 정도까지 눌려주고 적당한 상황 보고 기관 외국인 싹쓸이하고 있어요. 관심 두십시오. 기관 외국인 싹쓸이하고 거래량 터지고 전부 양봉에 가까워요. 메디톡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 하락폭이 컸죠. 이런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20일 60일 위에 있는데 왜 지지부진하게 못 가냐.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리고 짧은 반등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장은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뚫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55만 건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죠? 63만 건 그 다음에 64만 건까지 저항 예상되고 단기간 여기 박스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관심 없어요. 밑으로 쳐졌습니다. 안 좋아요. 제넥신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바닥권 확인한 정도고 위에 저항권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고요. 코롱 티슈진도 뭐 급등락 심하기 때문에 별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롱 생명과학도요. 신저가 같으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벼운 종목이고 한진중공업 지금 조선주가 꺾이는 모양이기 때문에 신저가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현대건설. 자, 그럼 순서대로 할게요. 삼성전기는 11만 5천원이라 하셨으니까 자 여기인건 아닙니까? 언제 샀는지 모르겠으나 좋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하락추세예요. 10만 6천원 깨질 때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별로예요. 11만 3천원 여기 깨지면 완전 역별 진입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던졌어야 됩니다. 반등 나와도 11만 6천원권 이상 당장 넘어가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뭐 외국인이 요새 살 들어오는데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 왜? 앞전 방송들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부터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5만 천원이죠. 자 16만 6천원이니까 대략 210% 정도 올랐어요. 210% 맞습니까? 대략 2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대형 우량주가 1년 반 만에 그 정도 올랐으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 여기 보이시죠? 내리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자고 난리 쳤거든요. 기관 외국인들 매도세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별로 흐름 별로 좋지 않을 거다 판단 들고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깼어요. 지지권. 그죠? 여기 중요한 라인입니다. 11만 6천원 깨면 안 되는 라인인데 깼기 때문에 여기 깨지는데도 안 던졌다면 상당히 잘못됐다 판단 들고요. 올라가도 이제 11만 건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만 건 넘어가기가 당장은 상당히 힘들 거다가 제 생각입니다. 판단 참고하십시오. 밑으로 더 쳐지면 안 돼요. 그리고 현대건설 5만 3천원 5만 3,500원 현대건설 현대건설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세게 쳐졌어요. 5만 3,500원 던졌어야죠. 던졌어야 됩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모든 이평선.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하고 동일해요. 이거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위에 거 전부 저항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어저께 던졌어야 된다. 시장도 개판인데 여기서 이 밑으로 쳐지고 있는데 그죠? 왜 안 던집니까? 벌써 여기 위에부터 우리는 뭐 다 던지고 놨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고 놓고 그죠? 그죠? 던져야 됩니다. 추세선 그러니까 이평선 전부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쳐졌으면 쳐졌지 강하게 반등 나오기 힘들어 보이는데 내일 또 배당 나기 아닙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배당 받고 싶어하는 강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매수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뻥이다 하고 던졌지 않습니까? 3.9% 빠졌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됐고 배당 필요 없고 던진다 이거 아닙니까? 기관이 많이 던졌네. 스트레이트로
밑으로 처지기에 훨씬 용이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땡큐 하고 던지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중에 올라가는 건 그 나중 문제고요. 그죠?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GS건설도 안 좋다 그랬다 아닙니까? 여기 그죠? 종가 매매 여기 별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밑으로 확 쳐졌어요. 건설주 같이 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경에 같이 쳐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정우님 반갑습니다. 그거 혹시나 하는 미련 가진 별로예요. 본인이 여기서 오늘 던져야 된다는 걸 모른다면 공부를 아주 매우 열심히 해야 되고, 기본이 완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친구 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던져야 된다는 걸 못 느꼈다면, 야, 딱 살짝 물어보십시오. 기분 안 나쁘게. 야, 친구야, 오늘 던졌어야 될 것 같은데 너 그런 생각 안 들드냐 이러면, 아 그래, 아 나도 보니까 이평선 무너지고 아 던졌어야 되는데 아씨 뭐 딴 거 뭐 올라가기도 하길래 딴 거 올라간 것도 없어요. 바이오주 좀 땡긴 거 빼고 뭐 크게 없어 오늘. 그죠? 다 박살 아닙니까? 시장이 뭐 1.5% 빠졌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공부 많이 해라. 딱 그렇게만 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본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오늘 던져야 돼요. 무조건. 시장도 안 좋고. 그죠? 외국인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추세 무너지고 있고 같은 건설주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 폭탄 맞고 있고, 그러면 뭐 건설주 좋을 게 없잖아요. 던져야 되는데 안 던졌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별로 배당락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모든 대전제는 저는 시장입니다.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개인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러 내비두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제가 채팅도 안 날리고 일부러 방송도 세게 안 한다니까요. 시장 막 날라댕기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만살 제끼고 합니다 방송. 근데 방송해봐야 손해라니까요. 제한테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괜히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안 흔들리겠습니다만은 흔들릴 이유도 없죠. 현금 100%인데요. 여러분들 좀 안 먹는 거는 손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안 먹고 조금 쉬어가는 건 손해 아니라고요. 마음 급하고 뭐 빨리빨리 수익 얻어야 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손해는 아니라고요. 근데 장 안 좋은데 들어가 박살나죠? 끝장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3번 눌러 예의야.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고 시장 안 좋으면 쉬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렇게 빠지는데 가만 잘 버티고 있고 일본이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가만 잘 버티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요. 인정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여러가지 펀더멘탈이나 경제 앞으로 발전할 성장성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여기를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인정 못하겠다고요. 내년에 이거 깨면 끝장나요. 끝장납니다. 안 깼으면 좋겠어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깬다 아닙니다. 안 깨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깼다면 이거 1800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800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폭포수처럼 빠지고 있는데. 그죠? 우리 목표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여기 대략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죠? 이 몇 포인트입니까? 130에 20이니까 15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여기 150포인트 빼면 1830 아닙니까? 1830도 보이고요. 그죠? 1830 하면 여기 찔끔 있거든요. 여기 찔끔 있죠? 여기 위를 깨진 시점부터 딱 보면 거의 200포인트 아닙니까? 그죠? 100포인트, 200 하면 2180 아닙니까? 200포인트 빼면 얼마입니까? 1780이니까 1800 이 정도 보인다니까요. 목표치가 보인다니까요. 대략 이렇게
이런 목표치가 보인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매수를 안 해서 많은 경우 없어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쉬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막 날라댕기는 거 있죠. 날라댕긴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상승장인데 쉬어가가지고 손가락 빨고서 그건 배 아프지. 이거 빼고 뭐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해낼 자신 있습니까? 오늘 3% 뺐었어요. 이거 셀트리온. 이야, 이거 3% 뺐다가 그죠? 이거 들어올리는데 그죠? 초반에 이런 거 다 뺐어야 되고요. 여기 정도 들어가면 들어갈까? 올라갔다 눌려주니까 야 미쳤냐 이러면서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까 그죠? 아니면 지우 정도 같으면 여기 밑에 딱 깨지면 19만 8천원 이런 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초장에 딱 들어올린 거 이거 보고 딱 따라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 좀 빨리 이 정도에 따라 들어갔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요. 아침에 개바르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 들어간답니까? 못 따라 들어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오늘 끝내주게 들어가가지고 먹는다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막 박살이 나는데 유유차 뭐 독야청청 지원차 가는 애도 있기는 있는데 닥터케이 포트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마이너스 1% 가는데 위에 4개 막 벌겋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고수급 아니면 아주 경험 많은 사람 말고는 힘듭니다. 오늘 매매를 여기서 잘 해냈다 그러면 일반인 아닙니다. 중고수급 이상이에요. 쉽게 세울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거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매매 아닙니다. 이게 자 방송하다 보니까 뭐 또 시간째 갔네요. 아 궁금한 종목들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롯데케미칼도 두어라 했는데 롯데케미칼 둘까? 세율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나쁘지 않아 그죠? 자 세율아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매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샀으면 가는 거야 그지? 야 못 샀다 해도 아쉬워할 거 없고 눌려주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눌려주면 다시 여기 20일 딱 은근히 와가지고 양봉 딱 쓰잖아 이렇게 사버려 다음에 그리고 20일 깨지면 얄짤없이 던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여기 잘 못 넘어갈 거야 30만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사고 팔고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게. 컨닝 롯데케미칼 야 얍삽하게 컨닝하네. 좋은 곳은 컨닝해야지. 지금 나우키님 것도 지금 두 개나 컨닝했는데 OCI 하고 하나케미칼. 그러니까 이게 케미칼 이게 롯데케미칼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좀 봅시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석유화학 그죠? 호남 석유화학에서 그죠? 바뀐 거 알고 있고. 말 그대로 석유화학이네. 관심 가집니다. 여기도 넣어줄게요. 여기 딱 요렇게 OCI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요렇게 대충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요렇게 화학 밑에 내꺼 잠깐만 창이 뭐 요청했더라? 아 펄어비스 적어놓고 펄어비스 이것도 게임 관련 회사다 해보니까 오늘 알았어요. 별 관심 없어가지고요. 게임 개발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한번 보면 완전 안 까먹어요. 게임 회사잖아요. 근데 왜 크게 관심 없느냐? 1등 NC소프트만 딱 꼽혀있다니까요. 게임주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죠? 방학 시즌이나 1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NC소프트 하나 딱 꼽혀있다니까. 그러니까 딴거 별로 관심 없는데
포르비스. 기관에 관심 있고 외국인 비교적 관심 있고 이제 돌려냈는데 아직도 좀 그래요. 강하게 돌파한 건 좋은데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위에 계속 저항 있잖아요. 아직까지 다못 돌렸거든요. 이거 다 저항이에요. 여기 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올라가 또 눌려주고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NC소프트에 관심 가지세요. NC소프트. 이거 눌려주면 여기 집중하세요. 차라리 시장 출렁하면 분명히 내려올 거거든. 이거에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정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한참 있다 기다리세요. 이거 펄어비스 언제까지? 다 돌려낼 때까지. 이제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여기 집중해라. 오히려 괜히 어중중한 자리 들어가면 잘 가도 못하고 물리고 그래요. 잘못하면. 자, 여러분들 하나 잘 알아놓으십시오. 왜 자꾸 우상향 하는 줄 아세요? 우상향 한건한번 물려도, 물론 그거, 예측하고 눌림목 매매 내지는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고 미리 시나리오를 짜기도 합니다만,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 깨질 때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아먹었잖아. 여기 깨질 때 던져야 되는데, 뭐, 휴가 갔다 칩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출장 갔는데 아씨 오늘 대응 못했는데 되게 바빠가지고 밑도 확 깼다. 여기서 한번 사면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니까요. 평균 단가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평균 단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샀고 여기 샀으면 평균 단가 아니 여기 정도 아닙니까? 여기 정도 평균 단가 오기가 쉽다니까요. 요차면 수익도 나고요. 그래서 여기 깨져도 밑에 60일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분할 매수가 빠져나오면 별 문제 없을 거다 하는 게 우상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비빌 언덕 하면 사는 이야기가 돌파된 전고점 아닙니까? 여기 지지권이라니까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해.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한번 하거나 조금 미스를, 그러니까 실수나 미스나 비슷한데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요. 현대중공업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어딥니까, 이거? 현대중공업 그 예는 아닌 것 같네. 비슷한 종목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것도 뭐 쉽게 따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닥터K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다 밑에 이평선들을 다 깔아놓은 밑에 지지권들 다 위치한 종목들이니까 이런 데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해가 들어가면 그러면 틀렸습니까? 지금 손실입니까?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니까요. 그거 여기서 안 샀다 하더라도 28만 천원권 아닙니까? 손실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그리 박살이 나는데. 물론 저는 여기서 깨진 순간 짧게 던지라고 하지만, 그죠? 조금 융통성 있는 A안, B안, C안까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깨졌을 때 비중 좀 축소했다. 여기 오면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쉽다니까요. 이 매매, 우상향하는 매매에 자꾸 해라는 이유를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명심하겠다. 7번 눌러 이해이야. 왜 자꾸 우상향하는 거, 왜 자꾸 우상향하는 거 돌려낸 거 해라 하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 그래서 우상향하라는 이유고 우상향하는 거 하라는 이유가 반복되지만 내가 조금 미스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휘청했을 때 한번 반등 넣을 때 지지권에서 한번더 추가 매수하면 몰빵 때리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 몰빵 때린 애가 있어서 그렇지. 창이야. 창이 아니지. 쏘리. 병이야. 몰빵 때리면 어떡해. 어? 몰빵 때리면 안 된다. 다음부터. 잘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다, 야. 응? 본인이 위로 치고 갔다 눌리면 밑으로 밀리면 잘 던져야죠. 했는데 잘 던졌으면 별로 데미지 없고 안 던졌으면 데미지 있다. 어거적거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하고 여기 저항권인데 반등 줄때 여기 저항권인데 일부 축소라도 했었어야지 돈 쳐는 차이밖에 더 나냐. 3분의 1.
3분의 1, 밑으로 더 쳐진다,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나와야지 문제없지. 시장이 좋은 것은 그럴 필요 없어. 시장이 안 좋은데 버티고 있으면 잘못하면 깨지면 손실 커진다. 손실 데미지 많잖아. 이거 안 던졌단 말이잖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시장은 기회를 줬어. 여러분들 왜 우상향 해라하는가 하면, 왜 이 수급 좋은 거 해라하는가 하면 기회를 몇 번 준다니까요. 잡주보다. 잡주들은 기회를 잘 안 줘요. 한번 볼까요? 잡주 어떤 거 있는가? 우리 친구. 야, 결국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던졌을 걸. 여기서 샀던 게 이까지 빠졌습니다. 기회 안 줘요. 기회 안 줍니다. 기회 안 준다니까. 우하양, 우하양. 뭐 줍니까? 기회 안 줘요. 기회. 그냥 내리꼽힙니다. 내리꼽혀. 그죠? 여기에 근 3억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인데 얼마야? 지금 얼마가 얼마 됐습니까? 그냥 내리꼽혔어요, 지금. 그래서 우상향, 추세 좋은 거, 기관예금 수급 있는 거 그렇게 하셔라. 이거 천 얼마짜리 이거 뭐 8천주 들어온 거 이거 외국인 수급 아니에요? 아닙니다.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아예 없고요. 기관 외국인 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냥 외국인 국적만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 천원, 2천원짜리 뭐 8천주 사봤자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뭐 세율이도 SK텔레콤 그대로 들고 있나? 만약에 SK텔레콤 어저께 정도에 안 던졌죠? 나 주식 진짜 못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어저께 안 던졌죠? 어저께 본전금 좋았잖아. 안 던졌죠? 내 진짜 주식 못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정답입니다. 정답. 제수 땡큐 하면서 딱 던져야 돼. 진짜예요. 제수 땡큐 하고 던져야 된다니까. 저는 여기 깨질 때 던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같은 경우 오늘 땡큐 하고 던진다니까. 진짜로 무슨 욕심 불어서 내고 던지려고요? 시장이 어떤데 지금 시장이 미국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시장이 이렇다니까. 미국이 한번 불어서 뻘건 간 없어. 폭포수처럼 개박살이 나는데 이거 먹고 팔라고 들고 있었다고요? 이야, 내 주식 진짜 못하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 무슨 지지. 저항 위에 있는데 저항이지. 좋은 건 했었지. 60일 뚫은 거는 좋았는데 여기 딱 눌려 있잖아. 그냥 딴짓 보고 나와야지. 시장 판단을 해야지. 시장 판단을. 아니 돈 천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돈 천 원이 도대체. 돈 천 원이 그죠?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끊고 나와버려야지. 아니면 다 끊기 싫으면 조금씩 끊기 시작했어야 된다니까. 여기 깨지면 조금 끊고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여기 딱 깨지면 다 던지고 나왔었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님이 좀 과단성이 있어. 저도 상당히 힘들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매매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이트로 1시간 10분 저 방송 종료하고 저 실시간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단성이 없으면 주식 절대 성공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단성이 조금 없어도 그나마 다행인 장이 있어요. 이런 장 올라가는 장 있죠. 내가 조금 우물쭉 해도 시장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내가 조금 우물쭈물하고
아유, 엊그저께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졌죠. 반등하면 주고 반등하면 주고 잘 빠져나왔으니 기회를 몇 번 줘요. 여기 구간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나마 종목이 괜찮으니까, 우상향 종목이니까 자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상향 종목이었다가 여기 깨졌으니까 아직까지 완전 깨진 건 아니거든.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만 보면,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위 아닙니까? 여기 지지권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반등 시도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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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여기가 툭 무너지면 완전 끝장나요. 이제 이것도 하락 추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5G 아 모멘텀이 좀 있다 생각되고 하니까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종목을 잘 잡아서 그렇지, 그죠? 종목 이상한 거 잡아서 밑으로 착살납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 자꾸 이러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반등 시도 나오고 하면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조금 실망이에요. 아직도 안 던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많이 실망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 손실이 좀 컸었는데 축소됐다 그러면 일단 쏘나기를 피해야 되고, 이 쏘나기인 줄 알았는데 쏘나기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태풍에 휘말리겠다 싶으면 딱 끊고 나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실어주고 반등 넣을 때 끊어내고 적당히 치고받고 하면 나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본인 손해지. 하나라도 얻는 게 없으니까. 세율. 그러면 전략이 여러 가지 있잖아. 여기 자꾸 끌어올리는 거 알잖아. 여기서 끊어내고 여기 오면 다시 사겠다고 생각했으면 되잖아. 아쉬우면 생각대로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 일단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여기서 비중 그럼 다 던지기 뭐 하면 3분의 절반 던졌다 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되지. 예를 들면 근데 뭐 시장이 엉망인데 그게 되냐고 또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 비중은 100% 들고 간 건 진짜 100%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이거 몇 번 기회 줬는데 배당락 나오고 뭐 여차여차 하다 밑으로 툭 쳐지면 이제 손절하면 다행인데 손절 안 하고 이제 끌고 가고 그러면 손실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최고로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겁나요. 이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억지거든요. 비차익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비차익은 차익은 현선물 간에 같이 아, 동기화 돼가지고 그죠? 조금이라도 플러스 나온 쪽으로 차익 거래가 일어난 건데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컨트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차익 거래를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면서 이거 지금 백워데이션 이거를 지금 완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너무 웃겨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암만 연구하고 저도 알아보고 해도 못 알아내겠어요. 선물과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시장 시작하고 이제 뭐 윈도 드레싱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배당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프로그램 매도 획폭탄 딱 났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밑에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깬다고요. 1800 가까이 간다고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거래소에서 예측했습니다. 배당락으로 1987까지 빠진다 그랬어요. 1987. 그거는 예측이니까 1987이면 거의 전저점입니다. 그죠? 거의 전저점이에요. 거기서 뭐 땡겨 올리면 다행인데 휘청휘청하면서 전저점 깨버리면 작년하고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전조점인데 이거 깨버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죠? 뭐 중국이 좋습니까? 일본이 좋습니까? 유럽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해외 선물 0.39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금 플러스고요. 이거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올라서 다행인데요. 그래 봤자다 저 생각합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은 거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금 100% 아닙니까? 추세가 뭡니까? 이거 완전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에다가 이격이 심한 편입니까? 이격 별로예요. 이격이 심하다는 거, 이 정도 돼야 이격이 심하다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격이 심하다. 와, 이격이 좀 심하네요. 이격 안 심해. 붙었어, 거의. 그죠? 그럼 이평선의 성질이 뭡니까? 확산, 이렇게 확산되면 수축해서 좀 붙으려고 그러고요. 붙었다 싶으면 확산돼요.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작살이 나야 확산되는 거거든요. 내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병이야, 이번 주에 봤자 이틀밖에 없어, 이틀. 어? 내일 배당락 나오잖아 또. 그럼 네가 이제 배당 받는 효과까지 받았으니까 뭐 그거는 쌤쌤이라 치고 그러면, 그지? 야, 방송을 한 번에 몰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아침 방송, 장중 방송, 장 맞추고 방송, 야간 방송 이러니까 사람이 지치기도 지치고 제 뭐 아무것도 못 하겠고 뭐 좀 그랬는데 막 지금 아까 되게 피곤해가 한숨 잤거든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막 지금 한 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하는데 나쁘진 않네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고. 아, 또 야간에 하면 낮에 실시간으로 못 듣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니까 저도 좋고 막 그렇네요. 아침에 한번 야간에 한번 그게 딱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요. 자, 여러분들 여러가지 전략 세우고 있어요. 2019년도에도 별로 장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옵션도 제가 소액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 옵션 여러분들 천천히 교육도 이수하고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준비된 자 다음에 준비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해칭 효과 노려볼 겁니다. 아니면 공격적인 네키드 그대로 하방 노리는 전략 한번 세워볼 겁니다. 지금 비정상적입니다. 그건 확실해.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주말에 전문가 만났거든요. 저는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이유가 밑으로 빼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라지면 왜 빼기 싫어하느냐? 배당 그리고 윈도 드레싱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뭐가 튼튼해가 여기를 안 깨고 버티고 있다고요? 진짜로? 와, 절대 인정 못해요. 뭐 조금만 기침만 해도 난리 굿이 나는 시장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그냥 핵폭탄 두들 맞는 트럼프 한마디에 작살이 나는 시장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박살을 하는데 여길 버텨낸다고요. 이상하다고요. 제가 이것을 캐치해낸다면 여러분들이 저 인정해 주십시오. 내년에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데그데이션 심화되어 있던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시간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만 딱 보고 말씀드릴게요.
돈 벌어야 되는데, 라이딩은 일당해야 되는데, 일당할 시간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일당을 못하고 있다야. 일당할지 토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마이너스 3.68이잖아요. 이 260.98로 끝났잖아요. 코스피 200이. 그럼 여기서 차이가 지금 257.7. 257. 30이란 말입니다. 선물이. 빼고 대신 뭔가 하면, 베이시스가 뭔가 하면요. 여기다 코스피 200이 지금 260.98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 이거 차이를 베이시스란다고요. 뭐? 베이시스. 그죠? 그러면 이게 양의 수가 나와야 선물이 비교적 높아요, 원래. 그래야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 때문에 비교적 높은데, 그러면 선물을, 그걸 콘탱고라 그러거든요. 플러스 수치가 나온 게 콘탱고. 투자란 건 미래에 좀 수익이 나을 거란 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비싼 선물을 매도를 하고, 싼 코스피 200이 들어오는, 매수가 들어오는 매수 차익 잔고, 매수,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이 발동한다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발동하는데 지금 마이너스죠. 항상 비싼 걸 팝니다. 뭐가 비싸다는 겁니까? 싼 선물을 사는 건 좋아요. 그럼 비싼 코스피 200을 팔아야 돼요. 그럼 매도 차익 잔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매도. 이 차이가 지금 마이너스 3.68이란 거 아닙니까? 3.68. 그럼 이 3.68이란 것은 백워데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백워데이션. 아, 어려워. 발음. 백워데이션.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된건 아닌데, 이것이 사고팔고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잠깐만요. 이거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정확하네요. 257.30 선물 맞아요. 3월물. 유럽. 유럽은 뭐 휴일인 모양입니다. 뭐 휴일입니까? 안 보여줘요. 일단 여기 앱에서. 어쨌든 됐고. 그래서 이게 백워데이션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억지로 끌어당겼다. 저는 판단합니다. 누가? 기관이. 기관이 억지로 당겼고. 이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기관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 지금. 그죠? 사고 있어. 샀다면 좋긴 좋은데,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도 안정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사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아장이 나는데, 여기를 그냥 단, 오늘 조금 빠졌지. 여기를 버텨낸단 말이죠. 과연 우리나라 그 정도 펀더멘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선물 자꾸 산다고요. 선물. 그죠? 선물. 그래서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그죠?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거 당일 추이도 있지만, 기간별, 일별 동향. 이게 서나? 9월 14일로 가면 돼요. 9월 14일 만기 끝나고, 저번 만기 끝나고, 이번 만기는 며칠 안 됐죠? 선물의 수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닥터K가 이야기하는, 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는 게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자 3만 계약 사줄 때 빠지는데 사줬다가 그죠? 올라가니까 박살 내면서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죠? 박살 내면 좀 잘못됐지 말이. 빠지는데 3만 계약 샀어. 여기 구간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반등 나오니까 3만 계약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앞에 설명한 적 있죠? 그리고 똑같이 모양대로 갔어. 똑같이 갔어 여기까지. 그죠? 근데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얘들이 지금 4 올리고 있어. 야,
이게 진짜 좀 이상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제가 지금 3개월 걸 봐서 그렇지 더 이전 걸 봐도 되거든요. 기간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비교적 여기 권역이 탑이었는데 매수 매도를 하다가 지수 어차피 빠졌죠. 빠지니까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도 판단되고요. 그 이전에 포지션 하방 포지션 잡아오던 거 차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다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6월 말 정도로부터 한번 6월달 만기일 이후부터 한번 볼게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48,000계약, 50,000계약 정도가 탑이었고 매도 하니까 빠졌고 다시 샀고 자 사놨던 거 다시 팔아내는 정도 차익 실현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석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똑똑한 또 상혁 선수는 또 이거 가지고 또 한번 여기저기 또 한번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겠죠 뭐. 그죠? 그런 거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늘어가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이상해하고 의문증 가지고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판단하면서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셀티리온도 산 넘어야지. 자 앞에 채팅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할 거고 한 시간 이내 일당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에 라이딩이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선물이 오르든지 현물이 내리면 돼. 그런데 선물이 계속 가져가 있는데 그지? 현물이 많이 들어왔어. 현물이 매도 놓을 가능성이 높지. 왜 기간이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예, 조모님. 저도 죽어있는 시장 분석보다는 아침 방송 살아있는 시장에서 싸 하기도 하고 던져 뭐 하기도 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요새 좀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라들 장이 아니고 쉬어가고 싶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러 방송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아침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생겨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을 좀 매매해 볼 텐데요. 자, 어쨌든 오늘까지 보유했다면 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생겼습니다. 내일 배당락이 예상되어 있고 코스피는 한 2% 정도 배당락을 예상한다. 그렇게 잠정 집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72% 정도로 배당락 예상한다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체크해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선물이 지금 상승 중이니까 이제 시작했겠네요. 11시 8분이니까, 그죠? 오늘 미국이 반등이 좀 나도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디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같이 연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고, 여하튼, 올해는 그래도 좀 무사히 넘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중 너무 크시다면 비중을 줄여 나가시고 닥터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방망이 아주 짧게 잡고 시장이 개판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아주 짧게 잡고 1%의 수익도 감수하면서 단기 대응하시는 게 당장에 이 폭풍우를 피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방으로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료들로 다 남겨두고 있으니까, 지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들, 얼마나 매치가 많이 되는지, 검증해 보시고 확률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지금 안 눌렀다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꼽혀 있는 거 누르시고, 옆에 왼쪽에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중간에 있는 다시 실시간 채팅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안 눌렀다면 실시.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로 좀 공유도 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인데요.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광고도 많이 안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짜증나던데요.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000원도 못 벌어요. 그죠? 시급도, 최저 시급도 안 됩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추천 방송. 엑기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네, 네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방송 종료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님이 5만 원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